열대어등 관상어를 아끼고 키우는 물생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형형색색 열대어가 빚어내는 환상적인 풍경부터 수경예술, 아쿠아스케이프까지 물생활의 매력에 풍덩 빠질 수 있는 곳 우리 동네 열대어 수족관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물생활 좀 한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성지로 이름난 곳 입구부터 열대어 군단이 반갑게 반겨주는데 막상 주인장은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 되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네네. 어떤 곳일까요? 아, 저희는 세계 모든 이제 열대어들과 이제 특산 열대어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잘 출량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유통하는 수족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 열대어를 지급하니까 고정들 가질 수가 엄청 많아요. 저희는 한 300에서 한 400종 이상을 지금 출량하고 있고요. 과거 금붕어에 집중됐던 관상어 시장은 1980년대 열대어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더 다양해지고 더 세분화되었는데요. 어떤 열대어가 있는지 한번 소개 네. 몇 가지만 들려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 수초항에 진짜 잘 어울리는 이제 체리바브가 있는데 요 체리바브를 개량해서 만든 이제 알비노 체리바브라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열대어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짜 화려하고 유영충도 약간 중청에서 이렇게 떠도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상하기 아주 좋은 열대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콩고 테트라나 이제 엔젤피쉬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먹성이 워낙 좋으니까 수수한 레이아웃에 그런 이제 포인트 되는 그런 열대어들이 이제 좀 잘 어울리게끔 이제 넣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아 분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어종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이쪽에 보시면 뭐 고기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건데 아프리카 리프 피시라고 나뭇잎처럼 생긴 그런 열대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페루나 아마존강 같은 데서 이제 야생으로 채집되는 종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육식만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이제 흔히 구피 지어라든지 이런 테트라 생먹이 종류를 주면서 이제 키우는 그런 열대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눈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고 앙증맞은 열대어가 있는가 하면 남다른 유형으로 인기를 사로잡은 열대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와, 무슨 예술 작품 같죠? 사장님. 네네. 이 열대어들은 네. 독방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좀 있나요? 아,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이제 베타라는 오종인데 이제 베타는 이제 영역을 상당히 많이 다투는 애들이고 외국에서는 이제 싸움을 붙이는 열대어 이제 투어라고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보면 같이 합살했을 경우 그 다음 내린다음에 진짜 지느러미가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엄청 이제 자기 영역에 대한 그게 엄청 강한 애들입니다. 여기는 여과기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 유일하게 이제 어종인데도 이제 배호흡이 가능한 열대어 종류이고 이 칸막이도 쳐놓은 이유는 이런 이 베타들이 이제 서로를 이제 쳐다보게 되면 이제 플리어링이라고 이제 서로를 보면서 이제 과시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예, 보여주는데 플리어링을 했을 경우에는 보다시피 엄청 화려한 이제 베타들 특유의 그 지느러미 형태라든지 이 발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관찰하면서 키울 수 있는 열대어 종류입니다. 이외에도 초콜릿 꾸라미, 알비노 엠페로 테트라 등 물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탐낼 만한 다양한 희귀 어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네. 열대어가 있으세요? 네네, 있습니다. 일로 와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크로스 리버 보그라는 이제 레어 보그 종류인데 이런 애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희소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자연에서는 이제 채집할 수 없는 희소성이 상당히 있는 보그이고 희소하다 보니까 작은 보그지만은 가격대가 뭐 100만 원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가격대도 높은 보그 종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수족관에 일기 같기요. 어떻게 생긴 손뭉치처럼 사람들 돌돌 말려가지고 불편해지고. 이하 같은 경우는 하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생물 변기하고 같이. 이끼 제거제에 이어 청소 물고기라 불리는 이끼 먹는 열대어까지 추천받고 나니 단숨에 고민 해결. 여기 방문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알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됐죠. 집이 지금 한양인데 이제 진주에 볼 일 있을 때마다 들리는 편이에요. 이곳이 물생활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다양한 희귀 열대어도 있지만 특히 수족관을 취향대로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소품과 수족관 조경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영장병이 이런 네. 동판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어떤 건가요? KPS라고 코리아 프로스케이퍼를 이렇게 줄인 약자이고 수경 예술이라는 이 장르에서 이제 한국 식물 레이아웃이라는 협회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5명 정도 있는데 그 5명 중 한 명을 이제 저에게 이제 명패를 이렇게 주신 약간 그런 귀한 명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열대어가 사는 공간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소조를 만들고 감상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쿠아스케이프. 그 매력에 빠진 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한 물생활을 약속하는 주인장입니다. 저희 수족관은 이제 유인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은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믿고 살 수 있고 뭐 충분히 시간을 내서 와서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로그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로드샵이 좀 재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좀 마라톤을 좀 잘 해보고 싶어요. 무언가를 돌볼 때 느끼는 뿌듯함과 나만의 수중자원을 감상하며 느끼는 행복까지 다양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물생활의 매력. 우리 동네 열대어 수족관과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